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쇼점퍼 봉제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머니께 블라우스를 만들어 드리고 남은 린넨천이 있어서 린넨천을 활용해서 점퍼를 만들었습니다. 앞사이드는 잘라서 뒷판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뒷판의 주름은 박음질은 하지 않고 요코와 바로 연결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뒷판의 몸판과 요코를 연결을 했습니다. 주름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시접선은 쌈설로 시접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한쪽 시접을 0.3cm만 남기고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은 시접을 접어서 위쪽에서 한번더 박음질을 하면 쌈솔 스티치가 됩니다. 이 천은 린넨이지만 삼베 느낌의 린넨이라서 아주 실밥도 많이 풀어지고 바느질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쌈솔로 하지 않고 그냥 오브록 스티치를 해서 끝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바느질하기에는 더 편리합니다. 어깨선 봉제입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어깨선을 양쪽 모두 봉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접을 정리해서 쌈솔 스티치로 어깨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머니 봉제입니다. 주머니는 천이 모자라서 이어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쪽 면은 미리 만들었습니다. 다른 쪽 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에 주머니의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겉면 쪽으로 주머니를 집어넣어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주머니의 위치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음질할 부위에 주머니 위치를 주머니 입구입니다. 주머니 입구를 그려놓습니다. 여기를 D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입구 양끝은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시접은 주머니 쪽으로 접어서 위쪽에서 스티치를 한번더 넣습니다.
사이드 심을 위쪽과 아래쪽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주머니를 제외하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을 잘라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한 후에 주머니를 겉면에서 모두 끄집어내줍니다. 끄집어낸 주머니감을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가장자리를 삥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합니다. 시접을 정리한 후에 주머니를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서 모양을 잡아준 후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번더 박음질을 해서 통솔로 주머니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겉면에서 주머니 입구를 위쪽과 아래쪽 모두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주머니가 끝났습니다. 이제 소매를 봉제하겠습니다. 소매는 먼저 인심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쌈솔로 마무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커프스를 봉제하겠습니다. 저는 커프스에 지금 심지를 붙였었는데 너무 여름 옷이라 두꺼워서 심지를 다시 떼어버렸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보니까 커프스는 굳이 두 장으로 재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으로 재단해서 그냥 박음질을 해서 이어붙이면 됩니다. 두 장으로 재단을 했을 경우에는 소매 끝부분을 먼저 박음질을 한 후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장자리를 먼저 박음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가름소를 해서 반을 접어서 중심을 접어서 이렇게 커프스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먼저 소매의 안쪽 면에서 박음질을 한 후에 겉면에서 다시 박음질을 한번 탁 스티치로 하겠습니다.
겉면에서 탑스티치를 합니다. 커프스와 소매의 합봉이 끝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걸 다시 뜯어서 심지를 뜯어내고 다시 박음질을 했습니다. 이제 소매를 봉제하겠습니다. 소매를 봉제할 때 주의할 점은 앞에 사이드를 잘라서 뒤에 붙였기 때문에 암홀의 중심점이 어딘지 필수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매의 암홀의 중심점과 몸의 암홀의 중심점을 겨드랑이점입니다.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하고 가장자리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겉면에서 어디 씹힌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바이어스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마무리를 해서 소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은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카라 봉제입니다. 먼저 겉카라에 주름을 봉제하겠습니다. 뒷목 중심점에 맞주름이 있고 양옆으로 주름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겉카라에는 심지를 붙였습니다. 먼저 주름을 임시 고정으로 박음질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 겉카라와 안카라를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 가장자리를 박음질을 합니다. 시접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카라를 봉제하기 전에 단추 플라켓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먼저 겉면 쪽을 안으로 들어가게 반을 접어서 단추 플라켓을 이만큼만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뒤집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습니다.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단추 플라켓 박음질합니다. 그런 다음 앞쪽에 단추분의 길이를 똑같이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하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밑단은 끈통로를 만들어서 저는 끈을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좀 밑단이 넓어서 그렇게 하니까 점퍼 느낌이 나고 더 좋았습니다. 카라의 겉면과 옷감의 겉면이 마주보게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카라는 단추분은 제외하고 몸판과 연결을 합니다. 버카라의 박음질이 끝나면 앙카라는 거카라보다 시접을 0.1cm 정도 더 크게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앙카라를 박음질할 때는 겉면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영상이 사라져서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앙카라는 이렇게 겉면에서 박음질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단추를 달고 밑에는 끈통로를 만들어서 끈을 끼워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카라의 목둘레는 여기를 박음질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끈통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은 천으로 점퍼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뒤에 모양은 조각을 이어붙여서 이런 모양입니다. 애매하게 남는 짜투리 천을 활용한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